와보숑의 송호현입니다. 예, 드디어 와보숑에서 장비 지원 그 인프라 사업을 해서 장비가 이렇게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XD캠이라고 하는 PWX, X70, XD캠 한 대하고 핸디캠, 4K 핸디캠, FDI AX5P 두 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언박싱을 하고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XD캠 이제 PXW-X70은 이제 XD캠으로 일반적인 핸디캠보다는 좀 고급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계라든가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하는 캠인데요.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시면은 예,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보시면 설명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드라이버 CD나 뭐 기타 외국어 설명서나 보증서 있고 이 소니코리아 정품 보증서. 저희가 소니코리아 총판에서 사온 정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자를 한번 여시면 이제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예. 구성품은 먼저 어댑터, 그리고 카메라 본체, 그리고 뭐 후드나 이렇게 기타 짜잘한 것들인데 어댑터가 있고 어댑터에 끼우는 이제 리선이 있습니다. 이 어댑터는 이제 뭐 충전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뭐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 근처에 멀티탭이 있으면 멀티탭에다 이렇게 꽂아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필요 없이 전기를 계속 상전식으로 공급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소니 거는 잃어버리면 진짜 피눈물 나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는 또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제 USB랑 그리고 배터리. USB랑 배터리. USB는 이제 파일 옮길 때 보통 쓰시고 이제 배터리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FV70A인데 FV70A 호환이면 거의 다 돼요. 근데 뭐 대용량 배터리가 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소니 거보다는 호환 배터리를 보통 전자상가 등에서 구매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정품을 쓰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이제 카메라 후드 그리고 요거는 리모콘. 리모콘인데 리모콘은 솔직히 고급 제품은 다 똑같이 이 리모콘을 써요. 이거는 똑같이 쓰는 카메라인데 네. 이 리모컨은 그냥 촬영할 때랑 뭐 그런 것들. 정말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촬영할 때 쓸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카메라용 아이피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핸드그립. 이 핸드그립은 직접 들고 이렇게 찍을 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카메라 슈 뭐 그 마이크라든가 뭐 짜잘한 그런 거 끼울 때 액세서리 끼울 때 쓰는 조인트 슈고요. 조인트 슈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쓸 데가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짜자잔 요 이제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XD캠 보통 이렇게 핸드그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이츠 렌즈가 있고 이렇게 따로 눈 댈 수 있는 아이피스가 있고 따로 이렇게 화면이 쭉 하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이렇게 이 핸드그립을 통해서 이렇게 잡고 찍으시긴 하는데 근데 프로 XD캠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핸드그립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핸드그립을 슈를 끼워가지고 쓰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양새가 조금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끼우셔서 쓸 것을 추천드립니다. 끼우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끝에 이 조인트가 있어요. 모든 슈는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슈는 다 이게 조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넣기가 처음엔 쉽지 않은데 이거를 넣으면 이게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딸깍 소리가 나고 요거를 나사를 같이 조이셔도 되고요. 그냥 하나를 먼저 조이시고 천천히 조이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하나씩 조이는 거 선호해요. 왜냐면은 두 개를 같이 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좀 가끔 나사가 헛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를 이렇게 딱딱딱 조이시면 딱 고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체크를 해서 제대로 껴지면 이렇게 흔들 덜컥덜컥 소리가 안 나요. 이 여기를 잡으시고 체크를 해보셨을 때 덜컥덜컥 소리가 나면 제대로 안 껴진 거고요. 이게 제대로 잘 껴졌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쓰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들고 방송국에서 하시는 것 같이 예 이렇게 들고 찍으실 수 있어요. 이제 뭐 사시면은 이렇게 보호 비닐인데 이거는 마이크 조정 간인데 이건 떼주시고요.
그 뒤에 뭐 렌즈 후드나 아이피스는 좀 취향에 맞게 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니까 이거 끼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렌즈 후드는 이렇게 딱 빨간 점이 있어요. 카메라에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점을 딱 카메라 안에 똑같은 점을 딱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시면 제대로 꼈으면 걸려요, 뭔가가. 그러면 딱 돌리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면은 이제 이것도 제대로 껐는지 체크하면 이렇게 미셨을 때, 물론 너무 세게 힘주면 빠지긴 하는데 그냥 살짝 했을 때 안 빠지면 제대로 껴진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왼쪽 눈이냐 뭐 오른쪽 눈이냐 이렇게 파악해서 보통 이제 끼우시긴 하는데 그래서 좀 얘는 잘 빠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냥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눈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저는 아이피스도 안 쓰거든요, 잘. 해서 이렇게 고무를 그냥 쭉 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자기 눈에 맞춰서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씌우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피스는 보통 이제 저는 안경이 있으니까 안경을 벗고 눈을 이렇게 밀착해서 찍을 때 쓰는 거예요. 밀착해서. 그러면 여기가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안에 화면이.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우리 동물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찍는 식으로 할 때 보면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아이피스를 이렇게 대고 찍은 건데 이거의 단점 아닌 단점이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 고무 자국이 다 남아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쓰신 분들은 권하지 않고요. 렌즈 쓰신 분이나 맨눈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안경을 끼신 분들이 안경에 자국이 다 남기 때문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좀 번거로워도 요거를 액정을 쓰시는 게 나아요. 안경 쓰신 분들이 액정이 오히려 낫습니다. 배터리는 원래 이 FV70을 이렇게 딱 보면은 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피스를 제가 안 끼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이 아이피스를 낀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밀어 넣어서 여기 홈에다 맞춰서 밀고 딱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데 아이피스를 낀 상태면 이게 제대로 딱 껴졌는지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아이피스 안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서 배터리는 끼우고 만약에 충전이 이제 해야 돼서 배터리를 빼야 된다 라면 밑에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줌을 안 당기셔도 이 버튼이 딱 있거든요, 단추가. 이거를 딱 누르시고 그냥 미시면 빠져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아이피스를 또 안 끼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좀 걸려요, 이걸 빼면. 그래서 오늘은 시범용으로는 일단 새 배터리 썼고 일단 지금 저희가 와보숑에서 갖고 있는 이 똑같은 배터리를 저희가 일단은 한번 화면 보여드리기용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켜시면 지금 이렇게 구동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배터리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스탠바이 이거예요. 항상 SD카드를 제대로 꼽혔다면 꼽아놨으면 이게 스탠바이로 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타임코드라는 거하고 이제 남아있는 용량 시간인데 타임코드는 원래 TC 리셋이라는 버튼 이런 거 이용해서 이걸 0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걸 좀 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오디오. 마이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지금 현재 마이크가 안 꼽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아무리 어떤 소리를 내도 안 돼요. 마이크 여기가 꼽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그 화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를 돌리면 이제 따로 기능 버튼이 있긴 한데요. 뭐 여기 조리개 밑에가 좀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면 조리개 노출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 모든 이 세 개를 조정을 하면은 노출값 뭐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값 이런 게 다 밑에 떠요. 이거를 그냥 요 화면을 건드리시면서 요 밑에 값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피스도 요 화면에도 안쪽 화면에 뜨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조정하는데 좀 더 정확하고요. 보면은 이제 뭐 상태 체크 하는 거랑 이거는 그 영상이나 프로파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그 영상 안에 규격이 따로 있어요. 그런 영상 규격들을 이제 좀 만져볼 수 있는 프로파일 모드가 있고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 이거는 그 색 그 밝기나 이런 거 색조 맞추는 모드 그리고 이거는 라스트 씬 리뷰라고 이거는 촬영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NG 같은 거 장면 났을 때 어느 부분에서 좀 찝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은 라스트 씬 뷰를 쓰는데 보통 단편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이제 그냥 따로 그냥 썸네일이라고 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화면 보는 거, 리플레이 보는 거, 이 모드만 거의 보통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SD카드를 이렇게 두 개를 낄 수가 있거든요. 두 개를 꼈으면 이 슬롯 셀렉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A면, B면으로. 근데 A면만 꼽혀 있으면은 아무리 눌러도 안 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다시피 두 개가 이렇게 꼽혀 있어야 A면, B면으로 따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두 개 꽂았을 때 쓸 수 있는 모드고요. 여기에 이제 따로 이렇게 이어폰을 꽂을 수가 있어요. 이어폰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단편 영화 찍으시는 분들 혹은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예를 들면 현장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찍으면 좀 수음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그런 거 체크할 때는 이걸로 이어폰 그냥 일반 평범한 이어폰 다 됩니다. 그냥 사서 끼우시면 되고요. 필터가 있는데 뭐 필터를 뭐 이 ND 필터를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터를 돌리면 이렇게 지금 한번 또 화면이 찡하면서 바뀌죠. 그래서 막 필터가 지금 64분의 1 필터, ND 필터, 그리고 이렇게 밑에 놓으면은 16분의 1 ND 필터, 그리고 한 이게 4분의 1, 아, 노 필터. 이건 클리어 필터, 노 필터고, 그 다음에 1 필터. 근데 이제 처음에 살 때는 대부분 다 1 필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1 필터에서 찍으시는 게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는 보통 1 필터로 잡고 찍어요. 초점은 매뉴얼인데 이제 이거를 매뉴얼로 돌리면 요 링을 중간에 요 이 초점 링이 이렇게 있어요. 초점 링이 이렇게 있고 요 카메라 이쪽 라인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옆에 아까 다이얼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줌으로 돌렸기 때문에 매뉴얼이어도 줌만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포커스로 바꾸고 하면 여기서 초점이 바뀌어요. 지금 그냥 다시 화면이 좀 겉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줌을 쭉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포커스로 바꾸고 쭉 돌리면 처음 이게 초점이 맞은 상태에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쭉 초점이 돌려지면 화면이 흐려지고 뚜렷해져요.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 가까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피사체를 잡고 포커스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점을 수동 초점 그리고 자동 초점으로 또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보통 AM으로 잡혀 이렇게 손이 있으면 손가락 마크가 있으면은 수동 초점인데 이거를 쭉 하시면 이거는 거의 무한 이거 거의 자동 초점에 가까운 모드고 쭉 돌리면 이렇게 흐려져요. 초점이 흐려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손가락 모양이 있으면 MF고 끄면 AF예요. 여기서 있으면 또 촬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게 오토 세팅으로 맞추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노출값이나 이 세팅을 매뉴얼 세팅을 하시면 다 일일이 다 이걸 조정이 돼요. 버튼을 누르면은. 근데 되도록이면 오토로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썸네일 모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딱 이게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찍었던 영상도 있기 때문에 꼭 포맷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조이스틱을 돌리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찍었던 영상이 있으면 남아있으면 이게 똑같이 보여요. 카메라가 호환되면 보이는데 이거는 그래서 포맷을 생활화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앞에 있거든요. 메뉴 버튼 이 앞에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를 누르면 따로 이렇게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카메라 설정, 뭐 녹화 설정, 뭐 오디오. 이 오디오는 여기 이거 꼽혀 있으면 오디오 있고 하나씩 이 조이스틱을 돌려가면서 세팅이 되고 할 수 있어요. 메뉴를 나갈 때는 그냥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이 버튼, 요 버튼 이제 요걸 누르시면 드디어 촬영이 돼요. 촬영이 되면 이제 이렇게 타임 코드가 흘러가고 촬영이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오디오를 안 켜놨기 때문에 다행히 소리는 안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마이크를 꼽아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촬영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하여가지고 PWX X70 XD캠 사용법과 언박싱 영상을 나눴는데요. 벌써부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담으실지 마을 분들의 그런 영상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와부숑은 여러분들의 영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같은 영상
눌러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 강의라든가 영상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카메라를 직접 써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